카리스마를 엿볼 수 있는 포즈도 매주 한번 보여주시죠. 자, 너무 지지가 좀 복잡한가요? 아, 새로운 매력의 소유자시니까. 아, 또 귀여운 손아슴. 가족분들 속에 있는 이 악마 기관을 꺼내고 싶었는데 좀 맞을까봐 무서워서 못했고요. 코치신과 선수를 통틀어서 이거 하나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냉정하게 봤을 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최약체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선수분들의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투지 열정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, 사실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치진이 뭔가를 정말 막 이렇게 저렇게 선수들을 휘두르는 코칭을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현장에 가장 일선에 앉아있는 관객 같은 느낌으로 조금 더 선수들을 응원하고 파이팅 불어넣어주고, 그리고 뭔가 조언을 해줄 말이 있으면 조언 정도의 역할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작가님 말씀대로 응원단으로서의 좀 밝음을 또 볼 수 있겠군요.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김 잠깐 예고편에 나왔지만 이런 젊은 청춘들 중에서도 굉장히 뭐 피지컬뿐만 아니고 뭐 인성 그리고 외모까지 빛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, 또 다들 선출이다 보니까 이 몸 자체가 굉장히 선이 아름답고 강인해 보이는, 또 그런 얼굴은 순둥순둥해도 몸은 화나 있는 이런 반전미라든지 미소년미가 아주 가득할 것으로 보이고. 백스 코치 들어보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이 과연 일요일 밤 9시에 걸맞는 프로그램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왜냐면 좀 심장이 아플 예정이거든요. 우리 선수분들의 비주얼과 이런 열정적인 모습이.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응원하는 한 팀을 정해놓고 같이 응원하면서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이어서 윤성